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은솔 친구, 그, 잘 되고 있어요? 그 밤마다 줌 영상을 다시 보긴 하는데 확실히 조금 남들보다 좀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약간 투투님들한테 잘 질문도 못하고 아직 약간 시간은 끝나가는데 약간 이걸 많이 써보고 이럴 시간도 없이 나중에 질문을 못하는 이런 걱정이 약간 많이 들면서 그냥 우선 워크숍을 위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선 그 이제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하는 거잘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또 시간을 갖고 이해하면 되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친구 3명에서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눠보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서 이런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냐고 하면은 그냥 숫자를 화면에 뭔가를 그린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화면에 뭔가를 그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파이 차트로 그릴 거냐, 바 차트로 그릴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포지션이. 여기 포지션이 이렇게 있죠. 포지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포인트부터 스파이크라는 거, 스파이크. 그러니까 라인을 그리는 거, 위로. 예. 네.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한 거죠. 이 라인은 각각의 포인트들을 특정 밸류에 맞춰서 Z축으로 익스트루전을 시키는 거죠. Z축으로 익스트루전을 시킬 때, 우린 이 밸류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하면 라인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브라고 치게 되면, 이 포인트가 있고, 이 포인트를 위로 올리게 할 거죠, 우리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라스호퍼 슬자 써본 적 있어요? 은솔 친구? 안저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죠? 포인트가 만들기 위해서 X라는 밸류가 들어와야 되고, Y라는 밸류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 지훈 친구도 그라스호퍼 쓸줄 알아요? 예, 기본적인 거는 압니다. 네네네. 그럼 일단 포인트를 만들었고, 되게 프로시저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하고 그러면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지금 기본 값이 Z 값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벡터에 가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유니티라고 되어 있죠, 유니티.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Z벡터로 올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값을 쓸 거냐? 여기는 밸류 값을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끝이야,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워낙 값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의 순서와 이 밸류의 순서가 같아요. 리스트가, 인덱스가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제가 앰플리튜드를 시켜볼게요. 앰플리튜드는 뭐냐면, 지금 벡터를 넣어주면 이 값을 마그네튜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우선 100 정도 해볼게요. 100배가 이제 커지게 되겠지. 자, 이렇게. 네, 별 차이가 별로 없네. 지금 보면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슬래시 바를 두번 하게 되면 패널을 만들 수 있거든요. 패널을 클릭해주고 데이터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데이터가 5, 1, 4, 4막 이러잖아요. 네. 숫자가 다 그만그만한 거야, 얘네들이. 이럴 경우에 곱하기를 해주는 게좀더 좋아요. 곱하기. 제가 멀티플라이를 해볼게요. 멀티플라이가 여기 있나? 여기. 이제 멀티플라이를 해주는 게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고 이 값으로 벡터 값을 주고. 여기서 제가 한100 정도로 해줘볼게요. 100배가 커져 있겠죠. 저 위에 올라가 있겠지? 올라가네. 자. 오케이. 유니타이즈 같은데, 유닛 벡터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유니타이즈 된 거를 갖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일로 들어오고 되는 게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something wrong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얘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컴퓨터 위로 이만큼 올라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값을 내려주고 1로 주고 1로 주죠. 그러면은 포인트가 또 그나마 조금 위아래로 출렁출렁 할 텐데 값이 너무 이게 애매해가지고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잖아. 그쵸? 값들이 네? 그 나물의 그 밥이란 말. 이거를 좀 더 뭐라고 할까 이 값에서 지금 그래봤자 1, 2, 3,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네들 좀 극대화 시켜주는 게 지금 우리가 제 목표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레시오만 갔다면 시각 정보가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한 레전드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파이썬을 하면 좀 그나마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걸 바꿔보죠. 값을 타이밍이 0으로 한번 해보죠. 0으로. 0으로 가면 이제 그때 하우스가 나오겠, population 10대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5개. 그나물의 그 밥이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 곱해줘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숫자만큼 또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difference가 좀 더 심하게 생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생겼네요. 보니까 위아래로 그나마 좀 내려가 참드 픽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또 해볼까요? 좀 더 생겼죠. 약간 계속 좀 제곱을 하는 거야. 자기 거에서 자기 거를 계속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라인을 하나 그리는 거죠. 뭐 한 거냐면은 지금 숫자가 너무 이게 작단 말이야. 변화가 그죠. 내가 우리는 3, 4, 5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변화가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근데 5는 5를 곱하고 3은 3을 곱해서 점점점 더 극대화를 시킨 거예요. 값들을. 그리고 이제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라인은 여기 보면 시작점, 끝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를 갖고 오면은 시작점 그리고 얘를 끝점으로 주면 이렇게 라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라인이 나오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 파퓰레이션 그쵸? 20대, 30대 쭉쭉 바뀌죠? 이게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바뀐다. 네. 데이터가 너무 디스크리트 해가지고 정수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지오메트리 하나 그렸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컬러를 매핑을 한번 해보자고요. 컬러.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 컬러를 매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라인의 길이를 일단 갖고 와야겠죠. 길이. 길이를 재볼게요. 랭스. 해가지고 클릭해보면 이렇게 랭스를 잴 수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커브. 라인. 그 다음에 서피스. 메쉬. 그죠? 그러면 서피스 가면은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고 서피스 툴이 여기 있고 서피스를 분석하는 애가 여기 있겠죠. 커브도 마찬가지죠. 커브를 여기서 만들 수 있고 커브에 대한 툴들이 여기 있고 커브를 분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벡터도 마찬가지겠죠. 벡터가 있고 벡터도 있고 벡터를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커브의 길이를 재고 싶어. 그럼 커브에 들어가서 커브의 분석에 들어가면은 랭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아예 그냥 기초를 해도 좋았을 뻔했다. 랭스 있죠. 네. 이 갖다 놓으면은 뭐가 나와? 길이가 나오죠. 근데 길이가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리프레젠트하는 건 똑같죠.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막 만들어서 길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지금 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슬래시 두 번 해주면 패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의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숫자가 다르지 그 레시온 똑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자, 어쨌든 여기는 무슨 그게 있죠? 노멀라이즈 하는 게 있죠? 요거. 노멀. 얘를 갖다 놓으면은
어떤 데이터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0에서 1로 피팅된다고 얘기했죠. 0에서 1로 무조건 피팅된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컬러, first color로 컨버트 할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도메인을 넣어주면 컬러가 나오겠죠, 여기. 우리 하진 친구는 그라스호퍼 써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서 완전 처음이에요. 네, 뭐 공부하면 되지, 이번 기회에. 자,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라스호퍼 공부해보면.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보면 여기 프리뷰에 저거 있죠, 커스텀 프리뷰라고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지오메트리 달라고 해서 이 라인 집어넣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컬러 달라고 해서 이거 컬러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다른 것들 퓨리브 꺼야 돼.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퓨리브를 어떻게 오프한다. 그리고 쭉 들어가서 얘만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퓨리브 온 시켜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컬러가. 그렇죠?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애칭에 다른 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일단 서클 한번 그려볼까요? 서클은 그려가지고 걔를 5번 했으니까 20대 내 나이 20대를 바탕으로 서클로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얘 하나 더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커피 페이스트 해주고 듀플리케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가 20대니까 이걸 1번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금 포인트 점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서클을 그는 거야, 서클. CIRCL. 자, 서클은 뭐죠? 커브죠. 그럼 어디 있을까? 프리미티브 있겠죠. 여기 뭔가 만드는 거고, 분명히 유틸리티고, 분명히 어나리시스 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멘탈 스트럭처를 잡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프리뷰 들어가서 서클. 클릭. 그 다음에 얘를 쭉 드래그 해서 그 P라는 곳은 뭐냐면 중심점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서클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잘 안 보여. 그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줌을 땡기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네.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20대의 파퓰레이션을 갖고 뭐 하려고 그랬죠? 서클에 알값을 주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일단은 갖고 오고, 선이 복잡해.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데이터 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와이어 디스플레이를 꺼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린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를 잡아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컨트롤 G. 그룹을 만드는 거야. 컨트롤 G. 이렇게. 보기 편하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인젝트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작겠지. 왜냐면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두 번 누르면은 이 스티키 패널이 나와요. 누르면은 값이 작잖아. 4, 1, 3, 4. 보이겠어, 이거? 뭐, 이건 조그맣겠죠. 4m, 3m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까처럼 또 맥시마이즈 시켜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 경험했잖아. 똑같은 수로 해주면 안 되고, 뭐, 제곱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파이썬 코드를 한번 해보죠. 우리 파이썬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파이썬, 친 다음에, 듣고, 이 데이터가 리스트죠? 왜냐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리스트야. 두 줄로 돼 있으면. 이거 한 줄로 돼 있죠? 아이템이야. 그러면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 뭐 해야 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리스트. 네, 리스트로 바꿔주는 거. 얘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ID를 열고, 이렇게. 우리 for룹의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for i in x. 이렇게 해서 print i 치게 되면 얘가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오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매스를 갖고 올 거야. 매스. 네. 매스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매스에 파워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일단은 원래 값이 들어가야겠죠. 이거 뭔지 아세요? 포룹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X는 뭐죠? 리스트야. 리스트.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 두 줄짜리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우리가 리스트 바꿨단 말이야.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거야. 100기건 1000기건 얘가 한 번에 쑥 들어와. 그러면은 X는 리스트야. 여러 개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for i in X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가 100개를 갖고 있다고 친다면 처음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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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으로 i에다 담아주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뭐야? 첫 번째 4점.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i가 4가 들어와. 그러면은 매스에서 파워를 했는데 4를 세 번 곱했죠. 그러니까 6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났죠.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하러 가는 거야. 다시 x로 들어가. 근데 x는 그 다음 뭐죠? 1. 그러면 1을 갖다가 또 제곱을 1, 1, 1 하니까 파워를 하니까 또 1이지, 1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삥을 다 끝까지 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계산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밖으로 빼야겠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out 데이터로 치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게. 이건 리스트야. 대괄호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대괄호를 만들면은 리스트라고 선언해 주는 거야. 야, 너 여기다 계속 내가 담을 거야 데이터. 너 리스트에 앞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린트 대신에 out value라고 칠게요. value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A는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보시면은 요건 알았어 이제 우리가 포룹으로 돈다는 거.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파워를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whatever 넘버가 들어와서 파워로는 3을 곱해 준 다음에 밸류에다 담는 거야. 이퀄은 항상 이 뒤에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결과값을 앞에다 어자인 시킨다는 개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아웃데이터 닷 점 찍고 어펜드를 했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여기 얘기했죠. 야, 너 앞으로도 너 리스트야 라고 얘한테 이야기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리스트는 그 각각에 맞는 액션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펜드라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펜드를 통하면은 하나의 아이템을 여기 담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그건 뭐냐면 하나씩 더하는 거 루프를 돌면서 여기에다가 그럼 결국에는 이 x랑 i랑 길이가 똑같겠죠. 이 x랑 얘랑 왜냐면 이 x만큼 반복을 하면서 더한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길이가 얘가 100개야. 그럼 100개 동안 반복하면서 100번을 여기 담았잖아요. 똑같아지는 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여기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은, n이라고 칠게요. n. 왜냐면 내가 여기다 n을 만들 거거든. n승을 시킬 거야, n승.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뭐, 50? 이렇게 칠게요, 50.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n은 앞으로 50으로 대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오케이 눌렀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엄청 큰 숫자가 들어올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처음 봤죠,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게 공이 30개 붙었다는 거. 여기. 0000 엄청 큰 숫자죠. 자, 그럼 내려보죠. 내려보면은 줄어들죠. 이 정도? 7만 일단 곱해보죠. 7, 그러니까 7을 파워 시키는 거야. 7번은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겠죠. 엄청 큰 애들 엄청 크고 작아지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줄여져야겠죠. 또 이해하면 너무 작아지고. 그렇죠? 좀 이상해.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그 다음에 에디터라는 게 있거든요. 눌러줘.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인티저 넘버라고 하는데 얘를 리얼 넘버로 바꿔요. 그럼 소수점 이하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3.68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서클도 이제 컬러 한번 해보죠. 서클도 사실 뭐 하면 되겠죠. 똑같이 요거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세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고. 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원, 서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데이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A. A가 들어가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큰 애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제일 작은 건 여기 파란 색깔. 그죠? 다 들어갔죠? 패스 컬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보면은, 뭐야. 60대 할아버지는 빨간색이네. 되게 높잖아요. 20대는 상대적으로 적네. 그쵸? 네, 뭐 여기는 지금, 왜냐면 이 선은 60대 할아버지들 이상을 한 거잖아요. 5번이니까. 예? 네? 지금 20, 60대랑 20대랑 지금 비교하는 거야. 예. 네. 이건 1이잖아, 인덱스가. 네. 그래서 지금 서클은 뭘 레프레젠트 한다? 20대 파퓰레이션. 그리고 이 스파이크스, 라인 스파이크스는 뭘 레프레젠테이션 한다? 60대 이상의 파퓰레이션. 그러면 그게 약간,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굉장히 높네요. 여기 아마 무슨 아파트 단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되게 인트레스팅한 포인트는.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해. 여기는 유독, 여기도 그렇고, 할아버지들은 많은데,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네요. 우리가 일단 이 데이터만 준 것 같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보자고.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예. 물론, 야, 이 데이터가 뭐, 전체 파퓰레이션을 대표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델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가 주는 그 퍼펙트 월드 안에서 그냥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맞았나 틀렸나 틀렸나의 차원이죠.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질문 있어요? 우리 연습 친구 이해 좀 됐어요, 그러면? 이해들 이게 화면 공유해가지고 교수님 말이랑 한 박자씩 느린 것 같아요. 한 박자씩 느린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어차피 여기서 녹화하니까 이거 해서 바로 올려줄게요. 네네. 보고 일부러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이 파일은 내가 주진 않을게요. 왜냐면 주면은 이걸 보고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장하지 않을 거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에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 A 친구들도 이제 아까 은솔 친구랑 둘이만 있을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이제 모르겠어요. 그 프로덕션, 포스터 프로덕션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퍼튜니티가 있으니까 지금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드라인 끝내야 되는 부분들 일단 열심히 힘을 내서 마무리를 갖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약한 것 같다 해서 비디오로 좀 몇 번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팀 ABC 분들은 어쨌든 이제 우리랑 커넥션이 있으니까 그때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답할 수 있는 부분 답해주고 우 선생님이 답할 수 있는 부분 답해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저것까지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진짜 학식한 것도 있었고 막 되게 재밌었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활용하는 게 그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가시잖아요. 그걸로 돈 바꾸는 거야. 네, 그걸로 몸값이 나뉘어지는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미국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저 이쁘다고 돈 주겠어요? 유색인종은? 그냥 틀모가 있고 그냥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을 주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해주고. 그럼 저는 그 일을 어떻게 처음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꾸는 거지, 이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틀지가 마감이니까, 또 이제 그 우리 그 A반 친구들은 최승환 선생님이랑 또 이제 좀 가깝잖아요. 그죠? 최승환 선생님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랑 그 뭐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드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같으면 일단 그 우리 엑셀이 아니라 인디자인이잖아요. 인디자인 그거를 그냥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딱 보고 뭐 예를 들면 한 장당 한 1분 15장 딱 해가지고 15분 나오잖아요. 전략적으로 딱딱딱 이거 들어갔고 들어갔고 빼고 빼고 이거 분할하다 이거 좀 어나이시스가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은데 한 4페이지 집어넣고 거기서도 이제 따다닥 하이어라키 정해가지고 딱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다 네? 그 좋은 학교에서 석사하고 있는데 아무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실력 관리를 해줘야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사실 우정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욕심이 앞서기도 앞서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려고 해서 이 정도는 아래는 데서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은 쏟아냈을 거야. 여러분들 정말 따라하기 힘들었을 거야. 더구나 한국말로도 힘들었는데 영어로 했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다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조바심 갖지 말고 하자. 네. 이 정도면은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럼 질문이 거의 다 된 건가요 우리? 그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있고 이거는 해결됐고 파이썬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그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랑 이야기 해보고 여러분도 오늘 그 컨셉은 다 이해됐어요 우리 그거? 웨이트 주는 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우리가 그 전에 쓰던 네트워크들은 이거는 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 없는 거. 근데 여기는 오리진 있고 뭐 있고요? 오리진 웨이. 데스티네이션 있고요? 그 다음 뭐? 데스티네이션 웨이. 그러니까 웨이만 더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정 선생님이 보여준 요 데이터들 요것도 이해하셨나요? 다른 반 보니까 이해 못 했더라고요, 약간. 내가 좀 추가로 또 설명해 주면은 근데 도시가 이렇게 크잖아요. 서울이 한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얘들 100m 단위로 다 쪼갠 거야. 센서스 데이터를. 그렇죠? 그 다음에 100m로 쪼갠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데이터를 그냥 여기 중심 쪽 센트로이드 포인트에 담은 거예요. 그냥. 네, nothing special.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른 반 제 미팅을 해보니까 다른 반에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천천히.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사이트 있잖아요. 있으면은, 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 막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가까운 쪽에 달라붙어요. 알고리즘. 가까운 쪽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포인트든지 간에 다 노드 안에 자리를 잡아요. 가까운 데를 찾아가다. 그래서 이 하나의 노드는 주변에는 특정 애들을 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공간을 쪼개가지고 뭔가 넣었을 때도 이 한 공간이 가장 가까운 노드 쪽에 달라붙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리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따르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 이 방법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각각의 지금 그리드들이 가장 그 가까운 네트워크 노드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 데이터를 넣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엄청 질문 많이 하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서 잘 다 못 따라가가지고 질문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워낙에 이렇게 정보 자체를 워낙 덤프를 하기도 했고 워낙 많은 것 드리려고 일단은 그 렉처 부분에 욕심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린 쉐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소화하기 이전부터 바로 어떻게 프로덕션 하면서
우린 지금 벌써 마감을 다 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함승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거 조금 그냥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쪽, 다른 팀은 좀 달라 보니까. 다른 팀들은 되게 이렇게까지 프로 제안까지 이렇게까지 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팀들 보면은 지금 그 첫 주 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튜토리얼 해주시고 요걸 가지고서 엑서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이제 뭔가 이거 비슷한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저희도 이렇게 충분히 여기 포맷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한 이제 이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그 뉴머리컬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컴퓨테이션이 막 뭐가 막 나오고 뭐가 좀 이렇게 확 뭐가 움직이고 막,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디자인이 막 개선이 막 개발이 되고 제너레이트 되고 막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거. 분명히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혹시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운데이션 되게 강조하고 파운데이션 없이는 그냥 결국 그냥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컴퓨테이션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파운데이션이 중요해가지고 이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이걸 엑서사이즈 하는 부분들 특별히 우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진짜 저도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오래 작업했고 했는데 비트니스 뭐 이런 거 해갖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할 때 자기가 어떻게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자기만의 디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 100명, 1000명, 만명이 모여서 네트워크 막 해도 숫자를 이해할 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정현 선생님도 그 어나리시스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저도 이 네트워크를 그냥 뭐가 와 이렇게 되니까 되네 막 뭐가 움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건축해서 디폴리 될 수 그러니까 영역에 쓰여질 수 있고 이 숫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느 쪽으로 컨버지 시켜나가냐 그러니까 어떤 걸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고 어떤 건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지금 뭐 100%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저도 100%는 이해 못했어요. 같이 만들면서 해도 이퀘이션은 임플멘테이션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들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가지 진짜 확실히 개런티 해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하지만 여기 있는 이 비트위니스, 크로스니스랑 스트레인니스랑 호프 리치, 호프까지도 아니야. 그라비티랑 리치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오퍼티니가 생길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던 간 어쨌든 건축 베이스라고 한다면 네, 저도 이제 GIS 쪽 여러분 아크 GIS 아시죠? 예. 네, 그 만든 회사에 있거든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GIS 데이터를 다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솔직히 회사 외에 제 관심사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딱 명확하게 스스로가 이해를 해 가지고 티칭 머티리얼을 만들고 그 머티리얼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했던 건 되게 좋은 찬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해를 안 되더라도 이거는 꼭 챙겨가지면 좋겠다.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비즈니스 어나리시스 하거나 사이트 여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쁜 것 같아요. 현실에선 그렇게 안 해요. 다 숫자로 이해해야 돼요. 넘버로. 네. 그냥 여기는 좀 느낌이 좀 이랬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디자인 중에서도 그냥 학교에서 디자인 아니면 정말 그냥 뭐랄까요 하여튼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네, 다 숫자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런 식의 데이터들의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이해하는 방법들은 되게 중요하다 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가지고 했고 또 그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딱 해주고 빠지기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 그걸 최성환 선생님이 함승 선생님이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도메인이 다르니까 그죠? 최성환 선생님 같은 게 소셜 쪽이고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희까지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미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제도 준비 못하고 제도 전달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셨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뭐라도 더 해가지고 계속 밤마다 얘기. 지금은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주무시거든요. 우정은 거기는 진작 12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미팅 때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오늘도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찾아가서 보여준다. 아까 미팅 할 때 얘기했는데 그거 이그제프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포스트가 약간 좀 뭐랄까요 좌절한 얼굴이 좀 보인다고 내가 아니라고 어차피 그런 것도 던져주고 보여주면은 더 뭐랄까요 힘이 난다고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우린 그걸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전 항상 저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셀피시하게 하라고 항상 내가 뭘 책임져가질 걸 생각하라고 뭐 교수님이든 뭐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탕 발림 소리로 열정페이를 요구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그거 내가 챙겨가질 것만 챙겨가지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내가 챙겨가질 건 챙겨가지면서 이제 좀 영악하게 해라.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지만 한 달 전부터 거의 이렇게 풀타임으로 달렸어요. 이거 툴 배워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것만 쓰는데 우리가 요것도 지금 엄청 복잡한 걸 다 해놨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다 뺐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다 포커스 하자 해서 여기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토픽일 수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책임감을 갖고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저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네?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저희도 감사드리고 근데 무엇보다 결과가 잘 나오고 여러분이 만족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우리 그 3일 남았죠? 어떻게든 일단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해야지. 네, 좋은 학교에서 진짜 석사 하신 아무나 못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제 딱 실력 발휘 해가지고 마음을 딱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할 때 이제 한번 고민을 또 해보자고 이해하는지 이해 못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비디오도 돌려보고 그래서 뭐 논문을 쓸 건지 한국에 쓸 건지 아니면 미국에 쓸 건지 뭐 저널 레벨을 갈 건지 아니면 그냥 페이퍼 레벨로 갈 건지 아니면 저희가 퍼블리케이션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퍼블리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 작업들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선상까지 좀 다듬 건지. 어쨌든 하나 챙겨 가져가야지, 그치, 여러분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길게 했는데, 네. 일단 모르는 게 당연하다. 네,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그라스퍼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해보고 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잘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보다 잘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되게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한 거예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트라이 앤 에러라 그러는데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지훈 친구는 그래도 이거 처음보다 많이 이해하신 것 같죠? 내가 우정 선생님이랑 그 같이 미팅할 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우정 선생님이 지훈 친구는 정말 이걸 잘 이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한 것만큼 이걸 써봤을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계속 머리 쥐뜯고 비디오 돌려보고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도. 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알아요. 다 느껴지니까 열정도 느껴지고. 그래서 일단 내가 이것도 비디오를 끊고,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리 마감 위에 달려고, 마감 이후에 것도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챙겨가질 게 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자. 모르면 슬랙 남겨주세요. 내일도 제가 저희랑 같이 미팅 천천히 차분하게 네, 그렇게 미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제 10시가 다 돼서 비디오를 빨리 편집을 하고 올린 다음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끝나고 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